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를 보시면은 자,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100만 원 있어요. 자, 이때 연 이자율 연 이자율이 10%다. 연 이자율이 10%인데 변화가 없는데 복리 계산을 한다. 자, 연 이자율이 10%고 복리 계산할 때 그러면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자, 원금은 얼마? 100만 원. 그럼 또이 100만 원에 얼마? 이자율 연 이자율 10% 곱하면은 원금 이자죠. 더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100만 원이라는 공통되는 수식을 묶어내면은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100만 원에 10만 원더 주니까 110만 원입니다. 자, 현재 100만 원은 1년 후에 110만 원 돼요. 그럼 110만 원이 다시 1년 후에는 얼마냐? 자, 110만 원이 다시 1년 후에는 원금이 110만 원. 또 이자는 110만 원에 몇 프로? 10% 곱해주면 되겠죠. 원금 이자. 자, 더해주면 우리가 되겠는데. 자, 이때 110만 원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11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돼요. 자, 여기서 이 110만 원 자리에 이 110만 원 자리에 이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수식은 다시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하나 둘 곱해지거든요. 제곱이 되죠. 자, 1년 후일 때는 1승이고 2년 후일 때는 제곱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가면은 N년 후일 때 반복을 해가면은 N년 후일 때는 얼마냐?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몇 승? N승이 나오죠. 이게 원리죠. 지금 이런 원리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이때 FV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인데 연 이자율 R 퍼센티지 N년 후의 미래 가치는 이 미래 가치는 100만 원은 현재의 가치. PV 100만 원은 현재의 가치에다가 1 플러스 0.1은 10% 연 이자율 R이죠. R에 N승으로 쓸수 있죠. 자, 여기서 현재 100만 원이 자, 현재의 가치 100만 원이 N년 후의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될수 있는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곱해주면 되죠. 이 수식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는데 이때 1 플러스 R의 N승을 우리 뭐라고 하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또는 일시불의 냇가 계수라고 하죠.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또는 일시불의 냇가 계수. 자, 이 냇가가 미래 가치죠. 자, 우선은 이 수식을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여기서 PV는 얼마냐? PV는 양변을 1 플러스 뭘로 요걸 나눠주면 되겠죠. 1 플러스 R에 N승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요 수식이 나오죠. 미래 가치인데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그러면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돼요. 이 빨간 수식을 또 우리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또는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데, 자,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구하려면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돼요. 자, 요두 수식을 곱하면 얼마냐? 두 수식 곱하면 1인데, 곱해서 1이 되면 두 수식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은 역수 관계다. 곱해서 1이 되면 서로 역수 관계.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개념이죠. 이제 자, 역수 3개 배우는데 지금 하나 배우셨고요. 자, 두 번째는 296페이지 보시면은 연금의 미래 가치가 나오죠. 자, 연금의 미래 가치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현재 매년 말, 여러분 기말에 불입을 하고 기말에 수령한다는 걸 전제했을 때 1년 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N 마이너스 1년 말, N 년 말. 이렇게 매년 말에, 자, 매년 말,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 자, A라는, 자,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 애원을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 애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 매년 받는 연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은행 정기적금에 가입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10년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N-1년 말에 A1을 적립을 했어요. 자, 이걸 적립, N년 말에 A1을 적립을 합니다. 자, 연금 A1을 적립하면 바로 A가 돼. 왜? 적립하자마자 만기가 됐기 때문에 바로 찾아요. 이자가 없어. 그냥 A. 그러면 N-1년 말에 A1을 적립을 하면 이건 얼마냐? 자, 이걸 적립을 하면 이건 얼마냐? 1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이 돼요. 1승.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면은 1년 말에 A1을 적립을 하면 이자는 몇년 동안? N년 말에서 1년을 빼니까 얼마 동안 이자 붙어요? N 마이너스 1년 동안 이자가 붙죠. 자, 이 금액을 다 더해준 게 바로 뭐가 된다?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해준 게 바로 뭐죠?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 저걸 다 더해준 것이 연금의 우리는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럼 다 더해준 거거든요. 근데 A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A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1 플러스 1 플러스 R의 1승 1 플러스 R의 N-1승이죠. 자, 이렇게 전개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개시키면 이렇게 전개시키면은 요 수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때 요 얘기죠.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 이렇게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에 빨간 수식을 곱한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빨간 수식이 뭐냐? 이 빨간 수식을 연금일 때는 연금이 들어오고 미래 가치 구할 때는 미래 가치 개수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즉 연금의 내과 개수입니다. 빨간 수식이 즉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갈 때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 연금의 내과 개수의 설명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자, 296페이지 문제 3번 바로 위에 매년 이론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이게 바로 우리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겠죠. 자, 관련해서 우선은 연금의 우리가 미래 가치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연금의 내과 개수의 개념. 자, 그럼 요 수식에서 A는 얼마냐? 자, 요 수식에서 A는 양변에 뭘로 나눠줬죠? 연금의 내과 개수로 양변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냐? 자, 이것을 우리는 감채 기금계수라고 해요. 연금의 냇가계수와 감채 기금계수 요두 가지를 곱하면 또 얼마? 곱하면 1이니까 연금의 냇가계수와 감채 기금계수를 곱하면 이게 무슨 관계? 역수관계다. 역수. 역수관계를 말하고 이때 A는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말한다. 적립금 적금액. 자,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연금의 미래 가치 뭐다? 5년 후.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얼마냐? 구해주는 개수를 바로 요거 뭐라고 하죠? 감채 기금 개수죠. 자, 연이자율 R% 몇 년? 5년의 감채 기금 개수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감채 기금 개수의 이 개념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후 N년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가입을 했을 때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감채 기금 개수라고 한다. 시험의 개념 자주 출제를 하는 개념이죠. 자, 2년 전에도 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감채 기금 개수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29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죠. 현재 1년 말또 매년 말에 이렇게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아요. 자, 매년 말에 이렇게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 A. 자,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 우리가 A원을 받는데 나는 매년 말 받기 싫다.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고 싶다 할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 일시불로 받으려면은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년 말에 A원은 현재 얼마? 1년 말에 A원은 할인을 해야겠죠. 자, 1년 말에 A원은 할인을 합니다. 1 플러스 R의 기간이 1년이죠. 1승 할인을 했습니다. 그럼 2년 말에 A원은 현재 얼마? 또 기간이 몇 년? 2년이네.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오면은 N년 말에 A는 얼마? A. 1 플러스 R의 N승. 요걸 다 더해준 게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이겠죠. 자, 이다 더해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다 더해준 것을 우리는 연금의 현재 가치.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인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이걸 다 더해줬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나오죠. 자, 이때 A의 요걸 곱한 거죠. 자, 매 기간 받는 연금액 A원에 빨간 수식을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자, 연금일 때는 연금. 또 현재 가치일 때는 또 현재 가치 계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계수를 우리는 연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인데, 자, 요 수식에서 A는 양변을 또 뭘로 나누죠? 연금의 현가 계수로 나누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곱하기 연금의
평가 개수로 이렇게 나눠줘요. 자, 이때 연금의 이 평가 개수분의 1을 저당 상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요두개 곱해주면 또 1이 돼서 역수.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A는 뭐냐? 자, A는 우리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자, 대출을 받았을 때매 기간 갚아나가는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자, 대출을 받았을 때 매기간 갚아나가는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고요. 이때 이 연금의 현재 가치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대출금. 연금의 현재 가치는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인데, 현재 일시불로 주택융자금을 대출해주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수식을 우리는 계속 출제를 매년 하잖아요.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매 기간 갚아나가는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수식은 매년 출제가 되는 수식.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수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성립한다. 자,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는 돈을 갚아나갈 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이 수식을 활용한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29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때로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택융자금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만기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미상환된 원금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은 10억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내 돈, 자기 자본은 2억 원. 어떻게 돼? 대출금은 8억 원. 15년. 자, 여러분 15년 만기로 부동산 가격 10억을 샀어요.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5년이 지나서 처분을 하고자 한다. 자, 5년 후에 처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15년 만기로 대출받는데, 부동산을 10억에 산 부동산을 5년 후에 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럼 5년 후에 대출금 8억 중에 일정 부분 갚았잖아요. 대출금 8억 중에 5년 동안 뭐가 있다? 5년 후 처분했을 때 5년 동안 뭐가 돼? 상환된 원금이 있죠. 상환된 원금은 얼마? 2억 원. 또 대출금 8억 원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 상환된 원금 5년 동안 상환된 원금이 2억이면은 이미 상환된 원금은 얼마? 6억 원이 되겠죠. 자, 이때 이미 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하죠. 예. 자,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 또는 융자, 잔고,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고 합니다. 잔금, 융자, 잔고 또는 미상환 대출 잔액. 잔금, 융자, 잔고,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환 비율이 나오죠. 자, 상환
상환 비율은 대출금.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죠. 자, 지금 대출금은 8억인데 상환된 원금은 얼마? 2억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은 얼마? 0.25가 되지. 상환 비율 25%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건 잔금 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출금 8억에서 미상환된 원금 6억이니까 4분의 3, 0.75죠. 요걸 더해주면 얼마다? 1. 그래서 2년 전에 또 한번 출제했었죠.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1. 요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시험에 나오면요. 특히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요게 좀 중요하지. 시험과 관련해서는. 용어 두 개. 자, 그리고 여기서 지분 비율이 있죠. 지분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다.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다? 2억이니까 0.2가 돼요. 지분 비율. 자, 그리고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우리가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대출금이 얼마다? 우리는 8억이죠. 그러니까 얼마? 0.8이 돼요. 두개 더해주면 또 얼마다? 1. 작년에 또 출제했거든요. 작년에 또요 수식을 좀 알아야 계산이 되거든요.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이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얼마나 온다? 1. 요두 수식. 요거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1,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주면 1. 요두 수식은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요 2년 전, 요건 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300페이지 보시면은 매 기간, 밑에서 네 번째, 매 기간의 저당 지불액. 이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합니다. 매 기간의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을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으로 나누고, 원금의 미상환분을, 자,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원금의 미상환분, 301페이지 표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상환조경표. 여러분 그 표가 상환조경표입니다. 자, 이 표를 근거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게 바로 뭐가 된다? 여러분이 거기에 301페이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데 얘기거든요. 자, 뭐일 경우에 지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거든요. 자, 그 그림을 보면은 여기 만기예요. 만기 이자 지급 곡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원금 상환 곡선. 자, 지금 요 점이 얼마? 첫 번째 달. 자, 첫 번째 달에 원금은 가장 낮고 이자는 가장 높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자는 90만 원이고 원금은 얼마다? 1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얼마죠?
원금에다가 이자 대줬더니 원금 플러스 이자는 얼마? 1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달에 이자는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는 점점 체감하고, 자, 첫 번째 달에 원금 상환액은 가장 적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만기에 약요 만나는 점이 만기에 약 3분의 2가 되는 점인데, 이 만기에 약 3분의 2가 되었을 때 대출금의 약50% 반이 상환됐다. 자, 대출금의 약 50%가 상환됐다.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50%가 상환됐다고 볼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얼마? 여기서 원금은 20만 원, 이자는 얼마? 80만 원이죠.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더한 또 여기도 100만 원이죠. 자,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원금 플러스 이자. 자, 원금 플러스 이자를 뭐라고 하느냐? 원리금 상환액.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100만 원 동일한 금액을 이렇게 상환해 나가는 방식. 자,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이렇게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는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자, 대출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그림이에요. 자, 그림. 작년에도 출제를 그림을 이해를 해야 답을 잘 찾아요. 그래서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매월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 원금 상환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01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올해 지금 요 화폐 시간 가치에서 한 문제 정도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 자, 그리고 위험 자체는 303페이지 보면 리스크죠. 자,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잖아요. 자, 이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 즉 장래 기대되는 소득에 있어서의 변동의 가능성을 위험인데, 이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고, 당연히 불확실성이 작을수록 위험도 낮다는 것을 우선 여러분은 이해를 해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위험은 우리가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을 보면은 사업상 위험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의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을 얘기합니다. 사업상 위험.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입니다. 자, 여기는 시장 위험. 위치적 위험, 위치적 위험, 그리고 운영 위험이 있어요. 자,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요 공급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죠. 자, 아파트 분양이 100% 된다고 예측을 해서 분양했더니 미분양이 증가한다.
시장 위험이죠. 자,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 경비인데, 영업 경비가 급격하게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져요. 이런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직측하는 개념이 바로 운영 위험. 자, 위치가 고정돼 있죠.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안게 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 사업상 위험은 이렇게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 위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자, 그리고 거기에 금융 위험이죠.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걸 얘기합니다. 자금을 융통받는 거니까,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채무가 점점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위험을 금융 위험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법적 위험은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의 변경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거기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 자,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 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나오죠. 자,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입니다. 자, 아파트 시장 정상적인 가치는 3억인데 급매물로 2억 5천만 원 매각하면은 5천만 원 이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인데, 자, 유동성 위험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좀 주의를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률 305페이지 보시면은 수익률이 나오는데, 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 금액이죠.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 투자 금액에 대한 이 순수익과의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수익률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자, 기대의 수익률을 뭐죠? 기대의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 사전 수익률입니다. 자, 기대의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 사전 수익률인데,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 미래 예상되는 현금 지출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자, 얘가 거기에 나와 있죠. 자, 얘를 한번 보시면은 뭐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를 1억 원에 현재 사서 1년 후에 비용을 제하고 1억 1천만 원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 얼마? 분모 투자 금액 얼마? 1억 원. 자, 분모 수익률을 구할 때는 퍼센티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투자 금액 얼마? 1억 원. 1억 원인데 순수익 얼마? 순수익은 1억 1천만 원에 비용을 공제하고 1억 1천만 원에 매각할 수 있으면 1억 1천만 원에 비용을 공제하고 1억 1천만 원에 매각할 수 있다면 취득 금액 1억 원을 빼면은 1천만 원이 순수익이겠죠.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프로? 10%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실현 수익률. 자, 실현 수익률은 사후 수익률 또는 실제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봤더니 실현 수익률은 사후거든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 실제 투자를 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요구 수익률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자, 최소한의 수익률을 얘기하죠. 시험에 요거 뭘로 출제한 줄 아세요? 최대로 출제. 작년에 최대로 났죠. 최소. 최대로 출제해버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투자 대안에 대한 우리가 기회비용 개념이다.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한 기회비용 개념이 요구 수익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투자 의사 결정에서 우리가 또 시험에 최근에 또 자주 나오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뭐가 이루어진다? 투자가 이루어져요.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뭐냐면은 증가해요. 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해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가격. 자,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가격이 오르면은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자,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한 금액이거든요. 자, 부동산 가격이 투자 금액이에요. 요거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에서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르면 전체값 수익률은 하락을 한다. 언제까지 하락을 한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데 언제까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뭐 할 때까지?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하겠지.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해요. 자, 이번은 기대 수익률이 어떤 경우? 요구?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뭔다? 하락을 하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인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수익률은 높아지죠. 수익률은 점점 상승한다. 언제까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을 때까지 상승을 한다. 이 관계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다. 자, 그 내용이 306페이지의 우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 가치, 시장 가치가 나오죠. 자,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 투자 가치인데, 그래서 이 투자 가치는 무슨 가치? 주관적 가치.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우리가 주관적 가치. 자, 여기서 시장 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 그래서 레트 클리프라는 학자는 우리는 시장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 자, 공개된 경쟁 시장에서 자, 공정한 매매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공개된 경쟁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시장 가치. 이때 가능성이 바로 확률이기 때문에
객관적 통계적 기법인 확률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인데, 자, 이런 걸 보면 되겠죠. 투자 가치, 시장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장 가치는 뭐예요?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잖아요. 자, 시장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은 3억인데 주관적 내가 보기에는 5억의 가치가 있다. 그럼 투자를 하겠지 뭐. 그런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은 3억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부동산 2억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 시장 가치의 관계가 여러분이 306페이지 밑에 우리가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정리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위험 수익에 있어서의 우리가 관계 관련해서 위험 수익의 관계, 위험 수익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